거기 효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효력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력에 대해서. 가만있어 봐. 그럼 책에 그럼. 자, 몇 페이지 여러분 앞에 22페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등기효력 있죠? 22페이지 등기효력은 자, 일단 이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이해만 하고 갑니다. 오늘은 이해만 하고 간단하게 외우는 거 딱 하나만 반복해서 외우는 거 하나만 자 얘기하고 합니다. 자, 일단 효력은 자, 가로열고 뭐냐면 등기의 일반적 효력 그래서 본등기 효력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렇게 일반적 효력, 본등기 효력이라고 나온 것은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자, 우리가 등기 효력을 자, 뭐하고 뭐하고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를 나누는데 예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예요. 임시로 하는 거니까. 지금 이 가등기 효력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아저씨가 조카한테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부동산 주겠다고 가등기 해줬죠? 그런 가등기 임시라는 등기는 물권 변동이 생기는 등기가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권리 변동이든 추정력이든 순위 확정적 효력 이런 게 없어요. 가등기에는. 어? 그것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자 우리가 뭐예요? 등기 효력을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뭐하고 뭐하고 하나는 뭐예요? 본등기 효력과 종국등기 효력과 뭐라고 예비등기 효력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을 구분하는데 효력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무슨 효력하고? 종국등기 효력하고.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본등기라고도 합니다. 본등기. 자, 그 다음에 예비등기인데 예비등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가등기 얘기입니다. 가등기. 그래서 절대 이 가등기는 종국등기 본등기가 아니니까 자, 뭐예요? 이 종국등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국등기 효력은 뭐냐면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추대합니다. 추대하니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 뭐하는데? 점유하는데 공신력 없다. 믿음이 안 생긴다. 공신력 없다 그랬죠? 자, 그래. 일단 자, 이 종국등기 효력에는 권리 뭐예요? 권리 자, 변동적, 추정적, 대항적 있죠? 그래서 무슨 효력이 있고 권리 뭐예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예컨대 등기를 하면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소유권 넘어가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뭐가 있어요? 권리 추정적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이 있고 순위 뭐가 있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후조선은 뭐냐면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후등기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이다. 자, 이렇게 후등기 후등기 뭐예요? 저지력입니다. 후져서 이렇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저지력. 그래서 후, 저 뭐라고? 서입니다. 이 점유율 효력은 시험이 잘 안 나와요. 10년 점인데 나중에 민법할 때 좀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오래 등장할 게 권리 추정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려서 그렇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게 또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에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걸 잘 보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 오늘 이해 잘하고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자, 그러면 권리 추정력 효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자 22페이지고 2번 대항력은 채권은 임차권은 등기하면 대항력 효력이 생기죠? 그럼 여기 이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것이 무효를 하더라도 어떤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의 기재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 등기 뭐야? 부동산을 뭐 하고 싶어서 취득하고 싶어서 자, 이렇게 등기부를 보니까 1번에서 뭐가 소유권 보전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을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를 해서 이렇게 등기돼 있다니. 자, 그럼 방금 읽은 대로 어떤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에 대응해서 아, 을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가 전소유자 누구한테? 갑한테.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매매라고 써있죠? 매매라는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뭐 했을 것이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뭐예요? 추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거기 읽어보시면 뭐라고? 어떤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의 기재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계약 맺었다는 게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 매매 계약을 실체적으로 관계가 존재하는 걸 뭐 한다는 게 이거. 자, 추정한다. 그러면 등기명인이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증거로서 제출하면 등기면은 적법한 권리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상대방의 그 상대방이 권리 부존재를 입증하는 추정력에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입증이란 말은 뭐예요? 입증. 자,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입증이 이런 얘기예요. 입자가 들립자예요. 입자가 이렇게 들립자입니다. 그 다음에 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증거증자예요. 증거증자.
그래서 이게 이 형사소법상에 이 증거 능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친구에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도둑놈을 잡아다가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판사 앞에 데려가서 판사님 얘를 처벌해 달라고. 그 판사는 도둑님한테 물어봅니다. 너 도둑질 했니? 그럼 뭐예요? 도둑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도둑놈이 도둑질 했다는 걸 누가 증거를 누가 입증해 줘요? 증거를 누가 제시해야 돼요? 검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검사가 얘 도둑질 했다는 걸 증거를 이제 뭐 CCTV를 뭐야 그 CCTV에 잡혔다든가 뭐 했죠. 훔친 물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추정력이라는 게 왜 효력이라는 게 추정력이 왜 나왔냐 이게. 그 국가가 등기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거. 물권 변동 권리 변동 때문에 만들었죠.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어서 보니까 물권이 아닌 채권은 뭐예요. 등기하게 되면 무슨 효력도 있고 대항 효력도 있고. 그러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에 뭐 하면 되는데 서로 만나갖고 이렇게 이 집문서 땅문서 주러 가면서 돈 받고 이렇게 깨끗하게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안 팔고 싶으면 안 팔면 되는데 어디 등기부에 뭐 하다니까 기재하다 보니까 얘는 뭐라고 얘는 안 팔았다 그러는데 얘는 샀대. 응? 이게 다툼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팔지도 않았는데 샀다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을 제기해서 뭐라고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 말세달라고. 그럼 이제 판사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원고 가봐. 국가공무원이 관리하는 이 등기부는 한번 등기가 되면 이 등기에 대한 실체한 게 니네들이 만나서 매매를 했을 것이라고 뭐하니까 추정하니까 네가 한번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니까 입증을 한번 해봐라 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지금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뭐에 신청하면 이 신청서에 내가 진짜 팔았으면 의무자로고 의무자 갑이니까 여기다 인감대장을 찍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니.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는 이걸 등기소에 명령해서 이걸 이제 갖고 오라고 그러고 얘한테는 다음 공판일까지 뭘 가져오라고 네가 자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인감 증명하고 네 인감 도장을 가져와봐라. 그러면 여기 찍힌 도장하고 이 사람 인감 도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 옛날에 무슨 이명박 김경수 사건 보게 되면 이 명자가 그 저기 뭐예요 원 인감 도장에는 이렇게 고딕으로 돼 있대요. 근데 그 뭐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그 위조된 거는 여기 삐침이 하나 있대. 여기 삐침이 이렇게. 요것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요것 때문에. 네? 그래갖고 이제 위조가 됐으면 이제 판사가 판결 내리겠지. 소유권이 없는 길을 뭐라고? 말소하라고. 그러면 일단 추정은 맞지만 뭐예요? 확정된 판결에서 이 추정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깰 수 있다. 그게 바로 추정력이야.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뤄 짐작한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뭐예요? 반대된 증거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깰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뭐예요? 근거를 보면 자, 23페이지 근거를 보면 민법상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무슨 얘기니까 법 조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국가기관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돼서 등기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설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뭐가 인정했다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에 추정력이 뭐 하지 않는 경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거기, 니은에 있죠? 니은에 예비등기 경우, 그래서 추정력은 본등기에만 인정되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는 뭐예요? 본등기가 아니므로, 자, 무엇을, 추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거기, 자, 사자명이 허무의명이 나오죠? 아, 그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니까. 등기법에서 오늘은 니은하고 니을 있죠? 표제부는 절대 뭐예요?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국가가 세종시 증천동이라고 정해놨죠? 근데 어떤 마시간 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천증동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지. 국가가 한번 정해놓으면 확정된 거지. 그걸 갖고 뭐예요? 정해놓은 거 갖고, 여기 면적이 뭐예요? 500이라고 딱, 저, 어디에 대장이 써 있는데, 여기 250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법 절차에서 깨기 전까지는 그건 말도 안 되고. 표제부는 항상 뭐라고? 확정된 거예요. 추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 권리자의 적법 추정,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나오죠? 그 예를 들어가 중요합니다. 줄 쳐놓고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 모인 경우에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 자 이전 등기에 권리추행이 인정되고 거기 줄 치세요. 저당권 등기에는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모두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수정한다고 써있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해보자.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어디에 을구에 을구에 자 이해를 잘 해주시고 일단 이제 이해를 하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추정력이란 말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서류 주고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이 등기부 만들어 놓으니까 등기부에 써야 되니까 한 놈은 팔았다 그러고 한 놈은 뭐 안 팔았다 그러고 한 놈은 갚았다 그러고 안 갚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게요. 그래서 소송하다 보니까 소송에서 나온 거 이게 판례라니까 판례.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을구에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이 됐어. 저당권이 채권이 1억 원 누가 병이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친구지가 아니야. 자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같이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나오고 결혼도 같은 시기에서 애들도 같이 거의 비슷한 게 같이 키워.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리고 친구인데도 그냥 같이 그 형제도 아닌데도 친구인데도 이렇게 아파트 같은 동네도 막 그렇게 같이 살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자 그렇지. 그러니까 피나는 형제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싸워갖고 뭐 죽이니 살리니 그래갖고 얼마도 안 된 돈 갖고 그 전이에요. 그 왕래도 없고 그런 거 그런 사람 많아 있어. 그러면 잡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야 친구야 을아 응? 자 곧 명절이라 남편이 그 직원들 봉급 줘야 되니까 자 일단 나한테 돈을 갚아라.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다시 빌려줄게. 그래서 이제 이 을이 뭐 현찰로 요새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뭐 골프공이 담은 상자가 있답니다. 골프공이 9개 들어가는데 이거 다 걷어내고 이거 5만원 걸로 이렇게 채우면 한 1억 이게 들어간대. 그럼 갑자기 누가 듣는데 남편이나 누가 누가 나한테 골프공 선물했어? 빨리 열어봐야 돼 거기에. 거기 5만원 걸 이렇게 바삭바삭 꽥꽥 집어넣으면 그게 1억 들어간다니까. 돈 받은 거야 그거. 빨리 열어봐야지. 그냥 그 본인은 모르고 골프공 선물 받아서 그럼 바로 열어봐야 돼 그거. 응. 줬어. 어? 줬는데 이제 줘갖고 이제 갚아갖고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돈 갚았다 영수증 받아야 되는 게 친구지가 아니라 이제 그냥 안 받고 이제 있었어. 근데 평생 친구가 아니라 뭐 때문에 다툼이 생기냐면 아이들 문제가 생겨요. 왜? 아이가 놀러 와서 뭐예요? 도자기 한번 깨보세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런 똘. 근데 갑자기 얘가 자기 자식을 또라이라 그랬다가 얘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나를 욕하는 건 좋은데 내 새끼를 욕하지 말라고 열받아갖고 서로 싸우대죠? 그럼 이제 얘가 하도 이제 열을 받아갖고 얘한테 돈 받았는데 뭐라 이게 돈 갚아라. 그 얘는 뭐라고? 이런 미 갚으지 않았느냐? 그러죠? 서로 사인간 다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나 돈 갚았으니까 저당권을 뭐 해달라고? 마셔달라고. 그럼 판사가 얘기해요. 사랑하는 원고 을아.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을하고 병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담보 채권 1억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너 돈 갚아야 된다. 만약에 네가 돈 갚았다면 나한테 입증을 한번 해봐라는 입증. 자, 그럼 일단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뭐냐는 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들어봤죠? 그 피담보 채권이 이런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로 제공하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요구하는 권리가 뭐라고? 채권이에요, 채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직도 저 불안해 떨지 말고 그게 뭐라고? 채권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는 누구한테? 갑한테. 갑한테 뭐예요? 갑한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는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러 요구하는 것도 채권이에요. 근데 왜 피자가 붙었냐 이게. 피자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예요? 오디변에 이게 이필피자야. 이필피자.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담보물에 입혀져 있는 뭐라고? 채권이다. 이게 뭐에 입혀져 있는 채권이라고? 담보물에 입혀져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을이 갑한테 뭐라고? 갚아라.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피담보 채권이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입혀져 있다고? 담보물, 부동산 담보물에 입혀진 채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나중에 해석해보라면 해석을 못해.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외워. 뭐라고 그냥 피담보 채권이라고. 피담보 채권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뭐지 뭐. 일단 이해는 해줘야 되든 간에 자꾸 이해하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뭐 3월이나 5월에 누가 새 식구가 왔어.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 옆에 보니까 막 그 언니가 막 팍 막 파란색, 빨간색 막 그 쳐놓고 나서 훨씬을 공부해갖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 언니가 뭐해 물어보면 언니가 뭐라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세히 가르쳐 주라는 게 자세히 좀, 어? 그 그럴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니까, 왜 국가공무원이 만들어온 뭐예요? 등기는 적법하다고 추정하니까, 네가 반대되는 추정하니까 네가 입증해봐라. 근데 이 사람은 뭘 안 받았어요, 지금? 아, 당연히 뭐예요. 그 저기를 안 받았잖아요. 영수증 안 받았으니까. 입증을 못하지? 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돈 관계는 뭘 챙겨야 돼요? 영수증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갚아야 돼, 돈을.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이마트가 11시로 그 이 문 닫는 시간이 줄어져갖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착하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소권 나고 만약에 11시 한 45분에 40분 정도 가죠? 그 마누라가 못 들어오게. 그 이마트 영수증을 주면서 물건 환불해 오라고. 그리고 바로 또 차 몰고 가고 저 가까이 있으니까. 그 바로 그래서 내가 야, 이 이마트는 그렇게 장사가 잘 돼 꼭 12시까지 하나 그러니 내가 이 말이 시가 되는지 11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홈플 같은 데는 12시까지 할 거예요. 아직도 딴 데 12시까지 이마트만 지금 11시까지 했죠. 아주 훌륭한 마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모르고 이마트 언제 이러냐고 자꾸 이제 맨 처음에 진짜 몰라서 물어본지 알았어. 그래서 이제 진정서 갖고 대답해 줬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뭐예요.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뭐 이마트 언제 놀아 그러면 뭐 이마트 월화수 이 둘째 주 내쳤죠. 또 물어보면 이마트 월화수 수 그다음에 이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아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 물어본 사람이 뭐라고 기계적으로 물어보니까 나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거 기계적으로 대답해야지. 아 왜냐면 그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그냥 그걸 기억하지 그걸 계속 뭐예요 무슨 내가 무슨 노웅기자 자판기 뭔지 알고 계속 물어보니 그렇게 이제 이마트 월화수 수요일 날 이 둘째 주 넷째 주.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래서 추정력이라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서 법에는 규정이 없고 뭐에서 판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뭐 일단 등기가 됐으면 대안의 실체 관계가 존재하니까 추정하니까 국가공무원이 만드는 이 등기부는 이 표제부는 절대 안 되고 갑골구에서만 자 당연히 뭐예요 등기가 돼 있는 사실대로 뭐예요 추정하니까 이 내용과 반대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뭐라는 게 이거 입장을 그럼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하고 이라고는 뭐예요 자 부자지간이다 그래서 이게 증여를 매매를 했다 잘못됐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 사람이 뭐라는 게 이거 입증하라는 게 왜 그 반대된 사실을 주장하는 입증이 그러니까 항상 추정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제3자까지 휘리게 미친다 그럼 A라는 사람이 얘한테 얘가 돈을 안 갚아갖고 자 이놈이 돈을 나한테 안 갚고 지 친청하고 짜고 통정에 해서 진짜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가장 통정 108조 통정에서 뭐 이렇게 등기해놨다는 점 이 등기 무효라고 주장했다면 누가 그 주장한 사람이 뭐라는 게 이거 입증하라는 점 자 이해했죠? 그럼 이제 시험에 필요해서 암기할 게 그거예요 그러면 추정력이 있는 거하고 추정력이 없는 거하고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럼 우리 이제 공부는 뭐예요? 자,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뭐예요? 농축된 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개를 다 외우지 말고 안 되는 거 하나만 외우자는 점. 그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도 시험에 나오는데 민법에서까지 하려면 네 개만 내면 돼요. 네 개만 내면 되는데 우리 등기부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아까 방금 본 대로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 민법에서 이제 더 저기 하려고 확장하면 뭐하고 죽은 사람 명이 있죠? 허무인 있죠? 허무인하고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이 네 가지만 딱 외우면 뭐예요? 이 추정력 문제는 무조건 올해 한 문제나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라도 외우자? 자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 자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추정이 안 된다. 그것만 외우자는 게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5페이지 6번 뭐라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는 점. 자, 의의는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 순위가 확정되는데, 이를 뭐예요? 등기의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는 점. 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수개의 권리 순위는 법률에 뭐가 없으면, 다른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는 게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뭐예요? 자, 뭐에 의한다고?
전후 순서에 의한다. 그러면 순위 학정의 효력을 가만히 이해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죠. 거기 어디에 그 자 2번 있죠. 쌍가리면 순위의 사례 나오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별표하시고 자 오늘 1번과 2번을 봅니다. 등기 전후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는 뭐예요? 순위 번호고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 번호가 써 있죠. 1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갑구에 이렇게 갑구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자 소유권 모전 등기 갑 자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한테 자 누가 다툼이 있는 사람이 가 처분이 들어오고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이 뭐가 들어왔어요? 가 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이 갑구라고 하는 등기부상에는 갑구 등기상에 자 등기한 권리 순위는 자 가처분이 먼저인지 감류가 먼저인지 뭘 보라는 게니까 순위번호 보라는 이게 먼저고 이게 후순위니까. 근데 만약에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을구에 자 이렇게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자 1순위 저당권 자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돼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얘가 먼저인지 얘가 먼저인지 보려면 뭘 보라는 게니까 순위번호 보라. 같은 을구에서는 뭘 보고 순위번호 보라는. 근데 경매 들어왔어요. 서로 다른 걸 보자는. 그러면 이 갑구의 순위번호 2번의 가처분이 먼저인지 을구의 순위번호 1번이 뭐예요? 저당권이 먼저인지는 뭘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 가처분의 제메토라고 1004호 여기 제메토라고 2004호 있죠? 뭘 보고 판단하라고? 자 접수번호 보고 판단하라. 접수번호 그래서 같은 구는 뭐라고?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따라해보세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그 아주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다고. 자, 거기 부기등기 순위는 뭐라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나. 부기등기 상하권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써 있죠. 전후 순서예요. 그게 전후 순서. 전후라고 하는 말은 옛날 쓰는 말이고. 지금 뭐예요? 그 전후 앞전자, 뒤우자. 전후 뭐라고? 순서 얘기입니다. 순서.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1-1번에서 1번 저당권에 이전등기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정은 병보다 선순위야. 왜? 1-1번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주등기 따른다. 부기등기 뭐에 따른다고? 주등기 따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부기등기 상호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기등기가 하나가 가처분이 돼 있어요. 부기등기. 가처분은 어디에도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등기라고. 소유권이 아닌 것도 여러 개 아닌 것도 있죠. 갑구의 소유권은 하나예요. 근데 을구에는 저당권은 1순위권자도 2순위권자도 있죠? 그 얘 1번에 대한 가처분은 1-1번이겠지. 왜 가처분을 했냐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잖아. 근데 얘 아들이 지금 뭐예요? 11살인데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이 까만 고급차가 있어. 고급차가 있는데. 고급차 있죠? 이 고급차가 있는데 이 꼬마아이가 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못으로 까만 채를 긁었어. 긁었죠? 그럼 이게 재물손괴예요. 무슨 손괴라고? 재물손괴야. 형법상 재물손괴라고 해요. 근데 재물손괴가 되려면 형법상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고 위협해. 근데 책임성이 없어. 왜? 얘는 형법의 접촉범죄의 소년은 몇 살부터가? 14세부터 만 14세예요. 근데 11살 먹었으니까 형사상 처벌 안 받아. 책임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 뭐냐? 민사문제가 남았죠? 누가 그 부모가 뭐 해줘야 돼? 배상해줘야 되지. 그러면 이 차주는 이 부모가 배상해줘야 되는데 돈 갚을 생각 왜 이걸 뭐예요? 이 배상할 생각이 없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손해배상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얘가 얘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가처분이 들어가겠지. 무슨 얘가 저당권 이전해 버리면 뭐예요? 받을 데가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돈 문제가 아닌 모든 세상의 다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소송 중에 뭘 들어가라는 얘기고 가처분 들어가면 된다니 가처분. 자 그 다음에 아니 얘가 얘한테 돈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 여기 뭐 들어갈 수 있어요? 감히 들어갈 수 있죠? 돈 문제는 뭐라고? 돈 빌려주고 받는 건 돈을 주고 받아 돈 채권 채무관계는 뭐라고? 감히 돈 문제가 아닌 거로 사고가 생긴 거는 뭐라고 이거 다툼은 다 뭐예요?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자, 이 지금 하나의 뭐예요? 저당권의 가처분 감류. 그 이렇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전후 순서에 따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게 먼저 했으니까 선순위.
이게 나중에 쓰니까 뭐라고? 후순위. 그, 어? 이해했죠, 이건? 어, 그래요.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요. 나중에 차차 보면 다 외울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뒤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뒤쪽에, 문제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여러분 저기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10번 같은 문제는 너무 쉽죠? 어? 그 10번 같은 문제는 너무 뭐라고? 너무 쉽다. 쉬우니까. 쉬우니까. 자, 보시면 일단 효력에 관한 물어봤는데, 자, 효력에 관한 물어봤는데, 거기 등기에는, 딱 보세요. 거기 딱 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보면 그 미음에 보면 뭐라고? 공신력의 인정,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적어도 타당한 방법 싹 지어라 그랬으니까 뭐는 빼야 되니까. 아, 미음은 뺍니다. 미음은 빼니까 몇 번은 3번, 4번, 5번은 책입니다. 적어도 답은 뭐예요? 1번 아니면 뭐라고? 2번입니다. 그 니은이냐 디귿이냐 그 얘기죠? 니은에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등기에 대항적 효력이 없다. 대항적 효력이 있어 없어요? 아, 있죠. 그러니까 그 없다 그러면 틀리지. 그러니까 뭘 빼는 거니까. 니은을 빼고 몇 번이 답이라는 얘기니까 1번이 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박스 문제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박스 문제는 굉장히 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뭐예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답은 생각하지 않고 밑에 11번 문제를 보면 일단 11번 문제 있죠? 그러면 이제 안 배운 것도 있으니까 일단 1번은 안 배웠으니 2번을 보자니까 2번.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뒤에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존속 요건이라는 단어가 보면 무조건 뭐라고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직접 보존등기 했어. 그 을이 보존등기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예요? 모두 세냐등기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라고? 유전대 뭐라고 됐어요, 이거? 무효라고 했다. 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4번에, 자, 갑이 A 부동산을 을에게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15%짜리 답이라고 그랬죠? 왜? 직접 청구권이 생겨 안 생겨 이거? 안 생긴다. 자, 그러면 거기 자 뭐라고? 5번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가등기가 나왔죠? 가등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됐어요? 추정되지 않는다고 써있죠? 어? 그럼 아까 추정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가등기하고 부동산 표시라 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뒷장 넘겨보시면 이걸 왜 보자고 한 이유가 뒷장 넘겨보시면 거기 뭐예요? 정답은 몇 번이라 그랬어요? 5번이라 했죠? 근데 문제가 뭔데? 옳은 거 그랬는데 옳은 거랬으니까 문제가 옳은 거니까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답이라는 게 그게 응?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 거나 확실히 두 가지나 오늘 외웁니다. 뭐하고 뭐는 가등기하고 부동산 표시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근데 그래, 그게 그런 거 이제 답으로 등기하니까 그거라도 확실히 외우라는 거죠. 뭐, 그것만 외워도 그냥 답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으면, 뒤에 추정되지 않았으면 앞에 가서 뭘 찾는 거야?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만 찾아보는 거야.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만약에 가등기가 나왔는데 추정된대. 그럼 뭐예요? 그거 OX예요. 그거 틀린 말이지. 그렇게 이해해서 확실히 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개하고 나중에 민법 배울 때, 민법 다 배우면 그 추정력은 네 가지만 딱 하게 되면 보존등기 추정력 없고 사자명의 그 네 가지만 딱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명절 잘 보내시고 그 일단 가서 전 좀 잘 사갖고 가시고 가시고 많이 드시고 하여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다음 주 안 나 다음 주 그죠? 그 명절이 다음 주죠 지금. 우리 어차피 다음 주니까. 자,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